자, 그러면 한분한분 배우분들께 좀 여쭤볼게요. 우리 동물 대신 위장 근무 하자는 이 정말 기발한 제안을 한 태수 역의 안재홍 씨. 네. 역할 소개를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. 태수. 아, 네. 제가 맡은 태수라는 역할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생계형 수습 변호사입니다. 아, 어떤 갈증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는 와중에 첫 미션을 받게 되는데 그 미션이 망해가는 퇴장 직전의 동물원을 정상 운영시키게 하는 그런 미션을 받게 되고 그 미션이 태수에게 있어서 아주 큰 동력이 되어서 이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고군분투하게 되는 캐릭터고요. 또 제가 북극곰을 또 맡게 되는데 그러니까요. 이 북극곰 탈이 또 덥고 또 무겁고 힘들어서 갈증을 느낀 나머지 콜라를 관람객이 없는 와중에 콜라를 한 모금 이렇게 마셨는데 그게 어떤 관람객에게 발각되게 되고 소문이 나면서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스타가 되는 북극곰이고 동산파크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정말 이 콜라 먹는 북극곰을 드디어 해치지 않아 해서 보게 되는데 네. 대한민국 배우 중에 북극곰 연기 처음 아닙니까? 아마 그럴 것 같아요. 그쵸?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굉장히 북극곰 연기를 하면서 이런 점은 나랑 진짜 좀 흡사하다 이런 거 느낀 부분이 있을지. 예전부터 종종 북극곰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었는데 생긴 것도 그렇고 또 제가 또 추위를 안 타는 편이고 겨울을 또 좋아하고요. 또 차가운 음식도 좋아하고 콜라도 좋아하고요. 제가 생각했던 네. 것보다 북극곰과 인연이 많네요. 네, 싱크로율이. 그래서 제가 너무 평소에 좋아하던 동물을 또 이렇게 역할을 맡게 돼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또 즐거웠습니다. 근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본인이 얘기하기는 뭐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거 북극곰과 닮은 점 중에 하나는 사랑스럽다는 거. 감사합니다. 보세요 여러분,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안재홍 씨? 북극곰과 함께. 예. 아, 좋습니다. 정말 감독님이 완벽한 캐스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.